자, 오늘 차량 티볼리 아머 19년식입니다. 19년식이고 이제 키로수가 21,100개 뛰지 않은 거의 신차라고 보셔도 될 차인데, 티볼리도 지금 몇 대째 들어온 차 중에 하나인데, 똑같은 공통점의 소비자의 불만이 뭐냐면, 아, 여름에 에어컨 키면 출력 달려서 못하겠다, 그리고 언덕 올라갈 때 힘 달려서 죽겠다,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장님도 그 고민으로 지금 의왕에서 오셨는데, 지금 사장님 차에는 흡기에 탄 D타입 하나, 그리고 탄 중통 하나, 그리고 탄 배기 하나,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만 첨가하고, 부지 세팅값은 한 65% 세팅값입니다. 지금 이제 타보시면 알 것 같고요. RPM도 떨어져서 기아 변속이 바뀌고요. 1차선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서 순간적으로 한번 달리려고 쑥 밟아봐도 차 나가는 가속발이 틀려요. 확실히. 네. 덜 밟아도 이게 차가 나가죠. 아, 네. 네. 살짝만 이게 살짝만 닿는데도 이게 차가 나가죠. 티볼리 잘 먹어요. 네.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계속 지진 가시고. 네. 지금 사장님은 무조건, 아, 난 연비고 뭐 차가 안 나가는 거 좀 해결해달라. 네. 출력 좀 업됐으면 좋겠다. 아까 출발하기 전에 배기구 대봤더니 바로 느끼시죠? 네. 이게 힘이 장난 아니게 바뀌어버려요. 광주 내일 가신다 그랬나요? 네. 날아가실 때 고속도로에서 꼭 고속 중에 한번 해보세요. 아, 무서워서 못 밟겠다, 이런 소리 나올 거예요. 엑셀 벌써 뛰셨어야 돼요. 거의 뭐 악셀트 안 밟아도. 그쵸. 네. 엑셀트를 안 밟아도. 올렸는데도. 그니까. 네. 진짜 틀리네. 네, 네, 그래요. 아, 저희도 이래야 할 보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성향에 따라서 그거 분명히 저는 바뀐 걸 아는데도, 아, 좀 좋아졌네 이러면 좀 서운할 때가 있어. 근데 저희들은 이거 장착하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이게 지금 요 잠깐 타서 그렇죠, 타면서 계속 좋아지는 걸 느끼시면 운전하시다가도 오오 막 이런 소리 나와요. 이거 지금 아까 영상에서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게 하나가, 멀리 신호 보고 그리고 상황거리 보고 엑셀을 미리 뛰세요. 항속 주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엑셀 미리 뛰고 그냥 미는 대로 가는 걸로만 많이 타도 연비에 세이브가 많이 되거든요. 네. 언덕도 이 정도 언덕에서도 전에는 어땠는데 느낄 수 있을 거니까 속도 줄였다가 상한 거리를 멀게 했다가, 왜냐하면 탄력을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네. 여기서 한번 힘을 느껴보라. 에어컨도 켰고. 네. 사장님 저 성인 두 명 탔고 이제 한번 밟아보시면 전에가 침 딸린다는 거 못 느낄 거예요. 반응이 혹시... 빨라지고. 네. 반응이 빠르네요. 그러니까. 네. 엑셀트는 네. 그렇게 뭐 깊게 안 밟아도 그냥 겉등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네. 그거예요. 원래 저는 힘 딸릴 때는 이런 데서 킥다운 현상이라서 기아 떨어져 갖고 네. 왕하고 나간단 말이야. 그냥 올라가요. 네. 그냥 올라가네. 네. 그냥 안 밟아도 가는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운전이 재밌어져요 이제. 네. 그리고 이제 요 차가 바뀐 만큼 사장님 운전 스타일도 바뀌어야 돼. 그게 가장 좋은 게. 차간거리 보고 엑셀 미리미리 뛰고. 네. 좀 떨어졌다 그럼 살짝 더 올려서 밟으면 또 튀어나가고. 그렇게 운전하시면 돼요. 네, 진짜 거의 락세트 안 밟는데도. 네. 진짜 잘 나가요. 네. 이게 딱 해결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사장님한테 막 더 하세요 이렇게 안 했잖아요. 네. 그냥 사장님이 필요한 만큼 금액 대비 요 정도 효과면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네. 세팅감을 말씀드렸던 거고. 엑셀 뛰세요 지금. 습관 네. 바뀌어야 돼요. 네. 왜냐면 저기 이제 차들이 막히려고 하니까. 네. 여기가 평지지만 오르막인데도 계속 밀고 가잖아요. 네, 계속 가네요. 이거예요, 이거. 이걸 아, 많이 이용하시라고. 네. 이 오르막에서도 밀어요. 전화 같았으면 벌써 섰을 거야. 그렇죠. 엑셀 네. 뗐으면, 그죠? 네. 차 간 거에 또 멀어졌으니까 이제 살짝 밟으시고. 살짝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 이제 조금 밟아줘갖고, 한 60 맞힌 다음에 엑셀 떼보세요. 네. 60 맞힌 다음에. 자, 뛰세요, 100%. 네. 자, 요 정도 경사예요. 네. 속도 올라가는 거 보세요. 60에서 뗐는데 지금 65. 그죠? 자, 지금은 이제 연료를 공급 안 하고 가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항속주행이 늘어나니까 고속에서도 내리막 만나면 이렇게 엑셀 뛰고 가고. 당연히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금 70km 넘었잖아요. 그럼 저 위에서 여기까지가 한 600m 정도 되는데 그냥 공짜로 온 거예요. 이제 브레이크 살짝 잡으면서 여기서 유턴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틀리죠? 장거리 뛸 때도 네. 편하겠는데요? 이게 어우, 피로감이. 피로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은 사장님이 광주 갈 때 휴게소 두 번 들렸다면 네. 이제는 한 번에 가도 그러게. 피로하지가 않아요. 저희 제품에 뭐 연비, 출력, 매연 뭐 이런 걸 다 원하시는 게
이거 기본적인 건데, 사실은 근본적인 거는 운전이 편해지기 때문에 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스트레스 받고 운전할 이유가 없으니까, 이제 발만 깐딱깐딱 해도 차가 나가니까, 그게 제일 큰, 어떻게 보면 효과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고율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특히나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하면 엄청나게 좋은 건데, 믿질 않습니다. 믿질 않아요. 해봐야 알겠어요. 그러니까요. 해봐야지 알아요. 그래도 뭐 저희는 눈앞에만 보지 않고 멀리 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몇 년만 더 고생하면, 아, 인식들이 좋아지게 바뀌고 하면 괜찮을 거예요. 뭐 이렇게 좋은 물건이 있으면 네. 주위에서 이렇게 호평이 괜찮으면 괜찮겠는데요. 네. 근데 믿질 않아요. 1, 2차선 들어가서 계속 쭉 네. 한번 밟아보세요. 차 없으니까 1차선 네. 들어가도 되고요. 쭉 한번 힘쓴다고 밟아보세요. 스무스하게 쭉. 힘쓰는 게 틀려요. 혹시 틀리다. 그죠? 네. 에어컨도 켰잖아요. 액셀레이터를 깊게 밟았는데 안 밟아도 되죠? 그렇게 깊게 안 밟아도 힘을 쓰잖아요. 네, 힘을 쓰네. 그거예요. 네. 이거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보람을 느껴요. 네. 1차선 집어넣으셔서 계속 하시면 돼요. 네. 거리 짧은 거리 온 게 아니라서. 아니, 광주 가셔서든 광주 갔다 오신 다음에 시간 될 때 꼭 전화 한번 주십시오. 네, 그래야 돼요. 네, 왜냐면 그때 되면 좀 더 좋아질 거니까 고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좀 밟아주시고 하면 정말 재밌어질 거예요. 그 진동소음 지금 한번 중립에 놔보세요. 엔진 진동소음 들어보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 한번 가보세요. 원래 드라이버 넣으면 엔진 진동 소음이 더 나거든요. 근데 이게 줄어들어요. 줄어들었네. 그러니까요. 아니, 아시죠? 약간 떠는 그렇죠. 떨김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죠. 그게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거예요. 에어컨 틀어놓으면 조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 네. 좋아집니다. 이렇게 아 이거 이제 뭐 힘 딸린다고 생각 안 하고 탈 수 있잖아요. 힘이 뭐 완전히 이거 차키 차이네 진짜.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 아니잖아. 아니, 일부러 그런 게 사장님 아니고. 저 오늘 처음 뵙고 써보니까 그렇죠. 네, 타보니까 이게 확실히 틀리네. 갈아서 이제. 지금 이렇게 나올 때하고 들어갈 때 또 틀려요. 계속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차가 재밌어집니다. 운전이 원래 이렇게 가다가 다시 속도 붙이려고 밟으면 딱 밟았을 때 약간 반박자 늦게 뒤늦게 출발하는데 지금은 이제 가다가도 속도 내려고 딱 밟으면 엑셀 반응이 바로 와요. 네, 바로. 네. 1.0을 밟아도 돼요. 네. 그러니까 연비가 안 좋아질 수가 없어요. 재밌어요. 이 일이 즐겁고. 사장님도 오셨지만 솔직히 100% 신임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긴가민가 하고 와요. 다. 예, 네, 왜냐면 처음이라. 네. 그럼 네. 맞아요. 그게. 처음이라서 근데 이제 확실히 장착을 해보고 네. 타보니까 네. 요 조금 장거리 왔는데도 틀리잖아요. 틀리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일부러 사장님 상담할 때 아, 좀 늦게라도 왔으면 좋겠는데 했던 이유를 이제 아실 거예요. 네. 이제 장거리 딱 뛰고 나면 또 재밌어지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영상에 많이 하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장거리 가기 전에 오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아,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해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거죠. 가끔 이 얘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우리 영상을 하다 보니까 이 테스트 주행 코스를 외웠어. 저희 매장에 들어오기 전에 두 바퀴 세 바퀴 돌아본 거야. 저 내리막에서 엑셀도 떼보고 다 하고 들어와서 장착한 다음에 아, 사실은 사장님 제가 두 바퀴 돌고 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아,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장착할 때 보면은 새 차 뽑는 분들, 신차 뽑는 분들도 한 1000km든 풀투풀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세요. 그래 일부러 바로 임판 달고 오지 마세요 그런다고. 왜? 차가 어떤지를 느껴보신 다음에 우리 걸 달아야 좋아졌는지 안 좋아졌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렇게 딱 타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 뭐 사장님 힘 딸리는 거는 완전히 이제 바뀌었는데요, 뭐 지금. 거의 뭐 네, 네. 내가 살짝 밟았는데 지금 네, 반응이 빠르죠. 네, 반응이 빠르네요. 네. 네. 뭐 연비도 네. 좋아질 거니까 네. 그것도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좋아진 거 뭐 네. 이런 거 전화 네. 한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믿고 또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잘 타시고요. 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Thank you.